네, 셀리버리 이슈인데요. 2주 전에도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까? 네, 셀리버리라는 회사 뭐 백브리핑에서도 다뤄주셨었는데 그 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. 네. 우선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셀리버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. 일단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로 코스닥에 데뷔를 했고요. 바이오텍 기업입니다. 코로나 상승장에 좀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10만 원을 한때 넘으면서 코스닥 시총 14위까지 올랐던 굉장히 좀 장래가 촉망받던 기업이었는데 현재는 재무 구조가 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감사 의견 거절로 현재는 주식 매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. 네. 거래 정지 이후에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이사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재를 출연하겠다, 회사를 정상화하겠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눈물을 흘린 그런 전례도 있었는데요. 근데 이후로도 회사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빠졌고 참다 못한 주주들이 좀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됐습니다. 이번 주 월요일이죠. 소액 주주 55명이 모여서 셀리버리 지분 5%를 확보해서 5% 대량 보유 보고 공시를 냈습니다. 또 지난주에는 주주연대 이름으로 대표이사 조 씨와 부사장 권 씨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상태입니다. 네, 참 주주분들의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55명의 소액 주주가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혹시 명단도 공개가 되나요? 네, 이게 5% 지분 공시를 하다 보면 그 명단과 뭐 얼마만큼의 지분을 들고 있는지 같은 게 다 공시가 되거든요. 네. 우선 그 셀리버리 주주연대라는 이름으로 지분 5.68%를 확보한 것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. 지분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이라고 명시가 됐는데요. 참여 인원을 보면 52년생에서 97년생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. 또 이분들이 셀리버리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공시에 나왔는데요. 가장 대량으로 보유 중인 분이 320억 원어치 지분을 보유하고 계셨고요. 대부분이 1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사이의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금액을 320억 원을 갖고 있는 분도 있네요. 맞습니다. 근데 네. 이 금액을 지금 아시다시피 거래 정지 중이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몇몇 분들은 또 은행 차입금을 수억 원씩 드리면서 또 이 지분을 확보를 하신 정황이 좀 나와서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좀 거래가 정지되고 또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자 이렇게 위기에 몰리니까 집단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자, 그 소액 주주들이 5%를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? 네,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. 네. 이 주주연대가 좀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. 단순히 회사 주가가 뭐 급락했다 이래서 화가 나서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그래서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의 주주들이 좀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이 주주들이 지분을 모아서 의결권 행사에 나서게 된 건데요. 특히 5%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이 5% 룰이라고 해서 공시 의무가 생기는데 네. 여기에 이제 주주연대 이름으로 공시를 딱 내보냄으로써 어떤 회사의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최근에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거래 정지된 이화그룹 소액 주주들이 주주연대 이름으로 또 소송을 제기를 했고 또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가 발생한 대유의 소액 주주들도 5% 지분을 모아서 지금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. 또 올해 초에는 헬릭스미스 주주연대가 의결권을 모아서 임시 주총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5% 공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은 또 배제가 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주주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5% 지분 공시를 내고 여기에 좀 이렇게 의결권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위기가 닥치니까 지금 소액 주주들이 뭉쳐서 지금 같이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이렇게 소액 주주들이 개입으로 회사가 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까? 네, IT 부품 제조업체인 그 크로바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. 이 회사가 딱 그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좀 이렇게 정상화한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크로바 하이텍은 2018년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좀 과도한 차입을 일으키면서 회사 재무 구조가 크게 악화됐었거든요. 여기에 또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사실까지 발생을 하면서 2019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. 근데 이때 소액 주주 연대가 지분을 확보해서
동시에 또 주주연대 대표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올라서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사 정상화를 좀 이끌어냈습니다. 우선 그 당시에 그 새로 올라온 그 대표이사가 재감사를 진행을 해서 2018년과 2019년 감사 보고서를 원래는 의견 거절이 나왔었는데 이걸 적정으로 받아냈고요.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사 의견 적정이 찍힌 또 그 감사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. 이 모든 걸 주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좀 충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웰킵스 하이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또 거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자 소액 주주 연대가 개입해서 회사가 살아난 크로바 하이텍처럼 이 셀리버리도 좀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